여정연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2024년 인천공항 이용 꿀팁 J터미널 주차 수속 라운지.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20여 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 조종석에서 비행했고 7년간 공항공사들을 국정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왜 출발 3시간 전에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0여 개국을 여행하며 서울, 런던, 휴스턴 등에서 항공기를 4번이나 놓쳤습니다. 국제공항에 3시간 전에 가야 하는 이유는 주차와 이동, 탑승권 발권, 수화물 탁송, 환전 보험, 로밍 보안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는데요. 다리 길이는 21k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깁니다. 주탑은 239m, 상판의 높이는 25층 높이인 74m나 됩니다. 다리를 건너는 데에만 15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공항에 접근 후 장기 주차장으로 가려면 도착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출발청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착청으로 가면 3번과 8번, 13번 등 여러 기둥에서 신호를 3번 이상 받아야 하지만 출발청은 계속 직진이 가능합니다. 공항에 도착 후 1번부터 4번 장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까지는 5분 이상이 더 걸립니다. 조금 전에 지나온 길을 모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발층인 3층의 왼쪽은 승용차, 그리고 오른쪽은 버스 전용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횡단보도인데요. 주차 대행 영업이 많은 곳입니다. 잘 보시면 출발층에 승용차 라인은 신호등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도착층에는 계속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층 끝에서 크게 유턴을 하면 보다 여유롭게 단기 주차장이나 장기 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 주차장에서는 제1터미널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3시와 13시에서 출발하는 장기 주차장 셔틀을 탈수 있습니다. 지금 1터미널 13시에서 셔틀이 출발했는데요. 먼저 1번 승강장에 정차합니다. 정차한 버스는 다시 2번 승강장에 정차하게 됩니다. 잠시 후 버스는 2-1번 승강장에 정차하게 됩니다. 이어서 버스는 크게 유턴을 하여 중간 지점인 3번 승강장에 정차하는데요. 모두 5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승강장을 지난 버스는 크게 유턴하여 4-1번과 5번 승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과 6번 승강장까지 경유한 버스는 또다시 크게 유턴을 한 후에야 제1터미널을 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착 후 주차 10분, 대기 5분, 버스 타고 5분 총 2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속 카운트가 동편이 아닌 서편에 있다면 다시 5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주차장은 만차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주저 말고 파라다이스 시티나 인천 공항공사 주차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루에 24,000원 이상의 비싼 주차비는 각오해야 하지만 셔틀로 보다 편하게 제1터미널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용 주차비가 부담된다면 운서역 공용 주차장, 그리고 을왕 공용 주차장, 그리고 왕상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하루에 4,000원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4,000원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삼목터미널 선착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으나 CCTV는 없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멀리 주차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택시로 30분은 추가로 이동해야 됩니다. 만약 자가용이 아닌 서울역, 홍대역, 그리고 상암 DMC역, 김포공항역, 검암역, 운서역에서 출발하는 RX를 이용한다면 열차에서 내려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열차 이용 시 자차보다 20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역사 인근의 주차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여 1터미널에 도착한 경우는 대개 2층으로 접근하므로 엘리베이터보다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터미널 도착 후 전광판을 확인하여 발권 카운터를 찾으면 되지만 가까이에 있는 키오스크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전을 위하여 환전소를 찾았는데요.
공사는 보안 검색, 출국 수속에 평균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혼잡 시간에는 환전과 보안 검색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출국 수속을 끝낸 후 탑승구가 1번부터 50번이면 5분 정도만 걸으면 되지만 101번부터 132번이면 5분 정도 열차를 타고 또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셔틀 트레인은 무인으로 운영되는데요. 입국하는 승객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 트레인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101번이나 132번까지는 5분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사를 끝낸 후 에어사이드에도 환전소는 운영되지만 보험과 로밍센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10km 정도 순항고도에 도달할 때까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바이어를 만날 경우 샤워실에 갈 필요가 있는데요. 샤워실은 다른 사용자가 없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좌석이 비즈니스급 이상이거나 PP카드, 연회비, 그리고 비싼 카드가 있으면 라운지에 들어서 뷔페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혜택이 없다면 공항 라운지 이용권을 3만원 정도에 미리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다시 확인하는데요. 그 후에 탑승까지는 약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탑승료가 나오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데요. 5 내지 10분 정도가 더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행기가 스카이팀인 대한항공이나 중화항공 항공공스, 가로다 인도네시아 우따라, 소세테 에어 프랑스, 샤먼항공 항공공스, 델타에어, 코닝클레케, 루크트바트, 마츠하페이면 제 채널에 있는 J터미널 안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버전 인천공항 이용 꿀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이주나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